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이리와 함께 행복한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이웃님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둥근잎 비치 흐리대와 까라소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육이를 볼 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입장이 통통한 미인 종류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많이 데려오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얇은 후리대라든가 뭐 수연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전에는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비치 후리대를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어볼 건데요. 이 아이 이름은 둥근잎 비치 후리대. 그 이름은 일본 어원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피치 프라이드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보다는 둥근 비치 후리대라고 많이 불려진다고 하네요. 후리대는 보기와 다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깍지벌레가 잘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베아토에다가 계피가루를 좀 더 넣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계피가루가 경충이에도 도움을 주고 벌레가 잘 안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둥근잎 비치 후리대는 잎꽂이도 잘 되고 적심 삽목이 가능하고요. 특히 얘는 나중에 꽃이 펴서 꽃대가 올라왔을 때 그 꽃대로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나중에 저도 요거 비치 후리대를 잘 키워서 내년에 꽃이 피면 한번 번식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라솔은 제가 지금까지 까라솔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 까라솔 보면 이쁘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러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한의정원 깨비 다육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까라솔 굉장히 크게 키우셨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데 까라솔이 저렇게 예쁘네였나? 정말 예쁘더라고.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농장에 갔다가 얘가 까라솔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까라솔 예쁘네 한번 키워봐야지 그 쟤를 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까라솔이랑 비치 후리대랑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흙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심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서 좀 하얗게 정리 좀 하고 심어보겠어요. 뿌리가 아주 장난 아니네요. 얘 물이 먹고 싶은가 봐요. 먼지 나는 거. 죄송해요. 다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진짜 잘 뿌리도 되게 좋네요. 뿌리 한번 보세요. 우와 이게 이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잘 털어지고 얘를 좀 뿌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라주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입장이 조금 완전 하얗게 된 게 아니라서 좀 완전히 말랐으면 제가 떼어줄 텐데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서 얘가 또 괜히 잘못 뛰면 몸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바싹 마른 하얗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뿌리만 조금 이렇게 띄워주고 가위가 있는데 가위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예쁘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화분에다 심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따라서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봐야 한대요. 어, 근데 한 몸인 것 같아요. 우와, 아, 대박, 한 몸이다, 한 몸. 우와, 어, 너무 좋다. 근데 가지가 많아서 한 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한 몸이에요, 한 몸. 보이시죠? 한 몸. 얘들 여기 뿌리 조금 자르고, 어, 여기, 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한 몸이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와, 이쁘다. 얘는 여기 황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심어주고, 얘는, 우와, 너무 이쁘다. 얘는 오늘 하늘 정원 그 깨비 다육님의 그 영상 보니까 요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만큼 커다랗게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것도, 이건 뿌리가, 저보다 더, 얘가 더 오래됐나봐요, 뿌리가. 얘는, 이때 보시죠. 얘가 더, 얘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뿌리도 그렇고. 얘는 뿌리가 되게 얇은데, 얘는 뿌리가 되게 굵어요. 얘는 여기다 심어보고, 얘는, 여기다 심어볼까. 어, 얘는 적겠다. 적은 듯 한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여기 또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심고 얘는 여기다 심을까 봐요. 그럼 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한번 얘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심고 또 얘는 여기에 심고 예쁘겠죠?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제가 심는 과정도 찍는다고 했는데 장갑을 끼고 터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다 심고 정리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요 까라솔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쩜 이런 색깔이 날 수가 있죠? 요거는 조금 더 큰 까라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자구가 장난 아니에요. 뒤에 막 엄청 많아요. 어떻게 색깔 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둥근잎 빛이 흐리대. 정말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어쩜 이렇게 셋이 똑같을까요? 키도 똑같죠? 얼굴도 어쩜 크기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동글동글. 이름도 참 둥근잎 빛이 흐리대. 이름처럼 이름이 딱 맞기는 하네요. 둥근잎 빛이 흐리대.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이렇게 밤중에 다육이와 이렇게 흙놀이를 하고 있다니. 참, 저 정말 다육이 중독자 맞죠? 우리 이은님들, 구독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우리는 다 다육이 중독자들입니다. 괜찮아요. 행복한 중독자이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은님들,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밤 예쁜 꿈 꾸시고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